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좀 멀리 왔습니다.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라는 지역에 와 있는데요. 며칠 전에 저희 고객님께서 지금 양평에 계시는 고객님이신데 이쪽에 좀 토지를 매도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토지 매물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원주민 조그만 아주 소규모의 마을 내에 위치한 그런 토지입니다. 그냥 저렴한 토지고요. 아무래도 외지인보다는 뭐 현지인분들이 매입을 하실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또 촬영을 나왔습니다. 네, 매물 현황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. 네,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 소재하고 있고요. 토지 같은 경우 총두 필지로 370평 정도 되고요.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도로 상태 같은 경우는 4m 현황 도로로 돼 있습니다. 예, 비포장 도로로 돼 있고요. 차량 통행은 가능은 한데 큰 차량은 힘들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입지 같은 경우는 원주민 마을 내 입지에 있고요. 그리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. 그다음에 토지 상태 같은 경우는 남향의 토지의 평탄지 그리고 현재는 유휴지 상태입니다. 밭으로 좀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. 현지 원주민께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농사를 좀 지으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매물이고요. 대충 좀 한번 여기 도로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네. 진입로 먼저 보시겠는데요. 본 매물 여기 좌측에 제곡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. 예, 보건 진료소고 맞은편에 제곡 교회가 하나 있고요. 요 이제 마을을 통과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요 앞에 있어요. 예, 있고 요쪽으로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되는 요 도로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. 참 희한하게 이 포장이 딱요 보건 진료소 앞까지만 딱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비포장 도로예요. 이왕 하는 거좀 해주지 참. 네, 그쵸? 네, 요 도로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시고요. 일단 현황 도로는 접해 있습니다. 네, 4m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보시면 이게 주변에 그냥 시골 마을이네요. 시골 마을. 뭐 사람보다 새들이 더 많아요. 네,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앞에 네, 지금 밭을 지금 일구고 있는데요.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요쪽 부지부터 해가지고 우측에 요 현황도로 다 포함입니다. 도로를 내주신 거예요. 예, 도로를 다 내주신 거고, 요, 지금 밭으로, 좌측에 밭으로 저 전봇대 있는 부분 해가지고, 여기 지금 다 쓰고 있는 요 부분 전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네, 요 매물이고요. 중간에 이렇게 딱 입지해 있는데, 면적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. 370평 이상 돼 보이는데, 한 500평은 돼 보이는데. 네, 어쨌든 요 토지입니다. 요 토지고 쭉 이제 요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갈 수는 있어요.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.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요렇게 보시면 그냥 농사 짓기 좋겠죠. 굳이 여기다가 뭐집 짓고 뭐 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요 주변 원주민 분들이 매입하시는 게뭐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어쨌든 요 매물이고 주변은 산세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인근에 뭐 유원지들도 많고 그 대명 비발디도 가깝고요. 그리고 요 바로 옆에는 또 천이 또 흐르고 있고요. 천이 흐르고 있고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 내 중앙에 딱 있는 네, 그런 토지 매물. 제가 뭐더뭐 설명드리고 자시고 할게 없고요. 지적도도 한번 제가 참고하시라고 네, 지적도도 한번 보세요. 네, 요렇게 생긴 토지입니다. 요 도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. 지자체에서 좀 포장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어차피 다 개인 땅이고 다 내놨을 텐데. 하여튼 현황도로 다 포함입니다. 포함해서 돼 있는 부분이고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서 사격하는 소리도 조금 들려요. 조금 들리고, 뭐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주변은 그래요. 제가 뭐더 이상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만한 뭐가 없습니다. 네, 요 토지고, 주변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조금 한번, 그래도 나가서 천이 바로 옆에 좀 있기 때문에,
천까지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볼게요. 교각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가볼게요. 질려서 방금 소리 들리셨나요? 대포 소리인 것 같아요. 그 총소리 같진 않고. 쟤는 엄청 짖네, 쟤는. 네, 이게 이제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, 네, 그 도로고요. 그 왕복 2차선 도로고.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시간이 멈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네. 사람도 없고. 아, 이쪽 토지는 이렇게 태양광, 예, 발전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예, 이렇게 또 이런 시설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빈 땅으로, 예, 투자를 좀 설비 투자를 많이 하셨죠. 네, 이제 이렇게 걸어왔는데, 자, 이쪽이, 아이고, 이쪽으로 갈게요. 자,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주변에는 이게 또 바로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. 양평에 비해선 뭐 완전히 그냥 깡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에 천이 막 이쁘진 않네요. 또 막상 가보니까 내려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하기는, 예, 이쪽보다는, 이쪽보다는 저 반대쪽, 저쪽이 더, 수량도 많고, 봐서 내려갈 수도 있고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, 요런 천이 있습니다. 요 천이 아마, 그 유원지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천일 거예요. 예. 하여튼, 뭐,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혹시나 해서, 보시고, 뭐, 엄청 저렴하니까요.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셨으니까. 필요하신 분 계시면, 네,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러면은, 오늘 매물 여기까지 뭐 멀리 나왔는데, 저도 바람도 쐴 겸 해서 겸사겸사 해서 나왔습니다. 오늘 매물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구독, 좋아요 좀, 네, 많이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 드디어 구독자가 4,000명이 넘었습니다. 예, 감사하고, 너무너무 감사하고, 아, 우리 구독자분들, 실망시키지 않게 좀 좋은 매물 많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제가 어쩌다 1,000명을 목표로 열심히 했던 시절이 또, 예,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. 네, 오늘 토지 매물 촬영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